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썼는데, 그거는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역시 뭐 중앙부처에 근무해도 지방행정부에 종사를 했으니까, 이제 그때는 위해가 없는 시절이었고, 중앙부처에 주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기한을 해서 결재받아가지고 전국에 보내면 그게 바로 법처럼 그게 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앙의 결정에 따라서 지방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의회도 생기고 뭐 여러가지 이제 지방의 권한도 좀 그전처럼 같지는 않고 바뀌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지방자치는 원래 자치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방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그 생각 가지고 지방에 와서 이제 군수 생활도 해보고 뭐 왔다 갔다 또 뭐 시장도 해보고 해보니까 중앙에 모든 권한이 중앙에 있고 지방은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 지방으로부터 외침이라는 책을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중앙에 요청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항의하는 시기였죠. 권한도 지방의 권한도 좀 이야기하고 중앙에서 모든 권한 다 움켜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에다 좀 줘라. 또 예산도 좀 줘라. 예산 권한도 주고 또 조직을 구성하는 그 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헌법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을 만들 수 조례라는 그 법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조건을 붙여놨기 때문에 법에서 안 붙여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또 뭐 요즘에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선거가 끝났지만은 선거철 되면 지방의 자치단체 장 뽑는데 또 지방의원 뽑는데 전부 중앙 정치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중앙에 뭐 국가에는 제쳐놓고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정치 운동하는 거예요. 선거 운동하고 돌아다니고.